늦었어요. 5분 지각이에요. 아이. 늦었어요? 네, 또 늦었네요. 오늘 어떤 학과 소개한다 했죠? 유아교육 학과 아니면 호텔 관광학과? 아니, 제가 사회복지학과라고 했잖아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분이 이 근처라고 했는데 어디지? 여긴가? 문이 안 열려. 여기 계시나? 여기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회복지학과 학생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번 오승민이에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동기들과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 설레기도 하였고, 동아리나 체육대회 활동을 하고, 아무래도 직접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진짜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카메라맨도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아요. 몇 학번이세요? 저 1, 8학번이. 그러면 혹시 그 자기소개랑 신입생 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오게 된 계기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1, 8학번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과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얍! 안녕하세요. 혹시 몇 학번이세요? 네, 저는 19학번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소개랑 신입생 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오게 된 계기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19학번 이근호라고 하고, 저는 아버지가 사회복지사이신데 그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사회봉사에 갔었다가 아버지 모습이 그때 되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영님 수업 끝나셨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혹시 무슨 수업 들으셨어요? 저 방금 아동복지론 듣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혹시 출퇴한 건 아니죠? 네, 저 출퇴 같은 거 안 해요. 혹시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1, 2, 3학년은 어떤 과목을 수업을 듣게 되나요? 일단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 1학년 때는 인간생활과 사회안경, 사회복지학 개론을 듣고 2학년 때는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문제론 등을 듣게 되고 3학년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등을 듣게 됩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인터뷰 가능하시냐고요? 아, 네, 가능한데 저 지금 학생이 회의 있어가지고 금방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계 없어요.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차고 온 줄 알았어요. 몇 학년이세요? 저 지금 4학년. 곧 가시는구나? 26시인데. 아, 더 죄송해요. 혹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이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수련과정을 거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분야로 취업하거나 어떤 분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분들이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분들하고 또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공단이나 공기업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회의 늦었다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맞다, 저 아까 말씀드린 회의 때문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 근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재영이요. 네? 재영이라고요. 아, 늦겠다. 형님 시간이 몇 시야?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미안. 일단 오늘 회의 양파는 우리가 MTA로 이제 개인할 건데 이제 혹시 뒷분이 아, 그 인터뷰하러 오신 재영이.
앉으셔서 다시 드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빨리 얘기를 하고 끝낼게. 일단 우리가 MT 장소를 기획을 할 건데 혹시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치약산 한번 가고 싶은데. 나는 맛봉산. 그럼 치약을 사러 가는 거야? 아니지. 칫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까 회의 진행하고 계셨는데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34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학번 손성준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아 저희 우선적으로 저희 학과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행사 기획이나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학과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학과는 60년 전통으로 된 오래된 학과이고 전국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학과 선배님들도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학과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해서 친밀함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너네다. 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오세요!